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무섭죠, 뭔가 올 때마다. 오. 오른쪽에 놓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 막아야 돼. 비어 있는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저는 정말 비니시우스 선수가 침착하게 잘 찬 공을 포르투갈이랑 그냥 똑같은데 진짜 딱 사이드 가서 컵백 해가지고 골. 이런 시간에 예전아 예전아. 그때 우리 포르투갈 때도 선제골 못 키고 이제 역전했기 때문에. 역전승을 보여주면서 김문환 자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네. 아 이거는 저기 있는 거군요. 어,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멀리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이거든. 아 이거 바로 아 정우영 선수네요. 아 이러면 파울이야? 피살리 선수가 우리가 언제 이러는 거잖아. 아 우리가 했는데 저런 거 정우영 선수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그 다리를 차버려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오면서 볼을 터치 좋겠습니다. 아 제발 네. 이거 막아야 돼 진짜. 결국은 뺏기지 않는다. 자 속지 않아 됩니다. 네이마르 헤드킥. 아 그대로 들어가면서 브라질 네이마는 피를 잘 차서 티아고 실바까지 올라와서 마무리 패스를 넣어줬었는데요. 아쉬운 세 번째 실점이 됐습니다. 자, 또 한번 돌아서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피샬리송 네이마르에게 그리고 측면에 비니시우스 있고요. 반대편 하피냐가 달려옵니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자 김민재 안돼 그리고 슛 네 번째 실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와. 찬스를 주는 겉마다 지금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잘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일단 와 할 수 있는 예 토너먼트에서 일단 선수들이 조금은 급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무 잘한다 진짜 우승 후보다 진짜 조별 예선이었다면 또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오늘은 토너먼트인 만큼 선수 자 전반전 마지막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전 전반전 브라질이 4골을 넣었습니다. 자 하프타임 이후에는 만회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이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들 아 너무 충격받았다 진짜. 아 이 상대가 확실히 이제 우승 후보 팀 같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일단은 후반전 뭐 일단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후반전 일단 또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이제 브라질도 약간 이제 그 교체를 좀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후반전은 이제 약간 돌리면서 그냥 시간 45분 하면서 즐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대0이라서 진짜 다섯 골을 넣어야지만 이겨요 지금부터. 네 골 넣으면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제 이길 거라서 그냥 브라질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잘해. 맞아 너무 잘해 여러분들. 맞아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브라질. 와 브라질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너무 잘한다. 아 진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와, 지난번에 5대1이었다며 친선전에도 이제 5대1로 졌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않네 브라질. 아 오우 안돼 안돼 진짜 넣지 마. 아니 진짜 후반전 한 골이다 나 브라질 미안해 진짜 한 번만 진짜 하지 말아줘 제발.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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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도 좋았고 김영건 선수가 정말 와 저걸 이걸 막았어 막은 거지 여러분들 혼나서 와 막았어 막은 거야? 저걸 막아? 더 세이브였습니다. 아니, 상상. 아, 손흥민 올렸어요. 에딩 처리. 아, 저걸 막은 거야? 미쳤다. 와. 전방에서. 와. 우와, 몸 막고. 야, 어깨를 막았어. 와. 와. 개 아깝다. 홍철 올려줘야죠. 가운데 손흥민과 조기성 있어요. 제발. 아. 한번. 와, 제발. 와 알리소 그만 막아라. 아 하지만 좋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 저런 거거든요. 크로스가 기회가 아, 와 너무 잘 먹는다 진짜. 기회를 삼고 아니 이걸 먹어? 아 좋아요. 이런 모습들이 남은 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저런 거거든요. 홍철 선수가 크로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잡았을 때는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합니다. 와 아, 와 저 어떻게 먹냐? 알리송이 또
슈퍼 세이브를 했어요. 세트 피스 잘 이용해야 합니다. 네. 자, 이강인 감아 올렸어요. 좋아요. 잘 올렸다. 아, 완전 잘 올렸는데. 와! 와 근데 진짜 힘들었다 진짜. 와 정말 가감하게 들 가감하게 진짜. 와 진짜 잘 때렸다. 와 진짜. 와 가감하게 때리고 기가 막혔다 이런 거. 맞아 패스 안 하고. 바로 빵. 아 너무 잘했다 저기서. 와 딱 해줘 빵. 와 진짜. 자 출발하는데요. 아, 민재 선수가 이거 약간 앞서 출발했습니다만 아 약간 옵사이드 같긴 한데 멋진 슈팅 멋진 와 이거 아 들어가는 줄 알았다 진짜. 침투도 좋았고 근데 좋았다 점점 민재 선수의 파워를 본 것을 보이는데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브라질의 카카로 월드컵 브라질 16강전 올라간 김에 우승해라 진짜. 맞아 결국 극복하진 못했다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고생했다. 오늘 경기에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16강 올라온 것도 진짜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근데 여러분들 브라질 상대한 거잖아 브라질. 그렇기 때문에 12년 만에 워낙 브라질이 진짜 세계 최고의 왜 최강 팀인지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우리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다. 진짜 16강이라는 거에 그냥 진짜 너무 멋있었고 결과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후반전 안 먹히고 한 골 넣은 거에 저는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느껴집니다. 누나는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왜 축구에 열광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여운이 미쳤어 그냥. 나 오늘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했어. 자기 전에도? 응. 아 진짜 저도 솔직히 이제 조별리그를 다 봤고 이제 16강까지 봤는데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지만 만약에 브라질이 진짜 이번 월드컵 우승하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저도요. 보고 싶다 진짜. 맞아.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고생했습니다 진짜.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선수가 너무 잘한 거래. 맞아. 피파랭크 1등이 잘하는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가 경기 있으면 한, 그 평가전이나 그 직강 하는 거 티켓 구해가지고 올게. 같이 가자. 같이 진짜? 한번 진짜 그리고 멤버. 나도 반팔 구해주면 안 돼? 약속해. 그거 플러스 데이트 방송. 오케이 알았어. 네 그렇게. 네.